네,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워킹맘 열혈말 카페 오늘도 열혈 부모님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세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아이의 엄마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딸의 아빠 김규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유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데 어떻게 뭐 자녀들이랑 휴가 계획 좀 있으세요? 다들? 네,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떠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디로 가십니까? 저도 처음 가보는데 뽀뽀 베트남 네. 가게 되었습니다. 거의 아이들 수발 들고 오겠죠. 맞아. 갔다 오면 휴가가 아니라 전쟁이었다라고 매번 느끼거든요. 맞아요, 아이들과 맞아요. 여행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럽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많이 되게, 바쁘시죠? 우리 특히 변호사님. 저는 뭐 그래도 잠깐 부산에 갔다 올까 해요. 아, 가족들과요? 네. 오. 저희가 부산에 검사로 근무할 때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사귀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좀 보고 싶어 해서 거기 부모님들하고 저도 보고 싶고. 네. 우리 전 선생님은요? 저는 아이가 많아서 해외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대신에 워터파크 가서 하루 종일 놀릴 예정입니다. 이제 다 커가지고 알아서 이제 노는 상태라서 저는 그 계단까지 다 같이 올라가서 내려가면 나는 또 계단으로 내려와서 밑에서 막 맞아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노동이죠, 노동. 지금은 이제 알아서 채워주면은 그치. 놀다가 때 되면 밥 때 되면 오니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우리 세윤맘은 저는 이런저런 일들이 또 저도 많다 보니까 정치 일정도 많고 어디 멀리는 못 가고 한 1박 2일 정도로 캠핑도 좋아하시잖아요. 캠핑도 좋아하죠. 네. 캠핑은 지금 가면 거의 그냥 죽음입니다. 아, 너무 더워가지고 죽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게 인천 쪽을 잠깐 다녀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셔가지고 짧게라도 가까운 곳에 꼭 휴가 보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주제가 저는 사실 살짝 관심이 없는 주제이긴 합니다. 의치한 약수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희 이게 뭐야? 막 하나씩 했잖아요. 의치한까지는 들어봤어요. 아, 약수는 또 처음 들어보셨군요. 약수는 이거 뭡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의대 정원 2,000명 한다고 정부에서 시작이 돼서 이제 여러 이제 관심이 더 많아졌는데 의대, 치대, 약대, 한약대, 수의학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아는 의치. 매우 안정적인 의과에서 가장 갈 수 있는 전문직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의치 한약수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보니까 이게 대치동에서는 의치 한약수라는 학원도 있고 조선일보에서는 입시 광고도 설명에? 내주고 광고도 내줘요. 그럼 학원 이름이 그냥 의치 한약수예요? 네, 맞습니다. 의치 한약수라고 딱 그냥 타이틀을 걸고 전문적으로 의대를 보내는 학원입니다. 학원 이름 자체가? 네, 맞습니다. 예전에 학원 이름이 뭐 서연고 이런 학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카이대 서울대 연대 고대. 서연고 학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카이 많았는데. 전문 학원. 스카이 전문 학원. 이제는 또 더 늘어나서 뭐 서연고 뭐 중경 외시 뭐 쭉 더 늘어나서 뭐 어디까지 제가 알기로는 구간을 잘라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1, 2, 3, 4 순위. 그다음 5, 6, 7, 8 순위로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학원 이름을 지어서. 대단하다. 뭔가 우리가 슬프다. 입시제도에 문제가 많다 했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은데 세상에 직업이 정말 많은데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은데 참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예전에 한번 그냥 장래희망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 한 적이 있어요. 우와. 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한 건데 네, 그걸 듣고 나니까 그래 뭐 그렇다면 기왕이면은 그래 뭐 법대보다는 의대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통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렇죠. 내가 정말 귀한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목적보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안정직이고 뭐 어떤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과연 아이들의 뜻인 건지 거기를 보내고 싶은 부모들의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학원까지 생겨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오히려 대학교를 다니다가 재수를 하는 학생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의대를 가기 위해서 초등학생도 의대 진학관이 생겼지만 초등학생부터 의대 진학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생겼지만 초중고도 생겼지만 실제 직장을 다니다가 때려치고 의대 증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의대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으로 들어가서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취준생들도 엄청 많고 대려 직장을 때려치고 들어가신 분들도 엄청 많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즘이라고도 하긴 그렇지만 IMF 이후에 약간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면은 항상 한 40, 50대가 되면 은퇴에 대한 압박 그렇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고용 불안정. 그런데 이제 의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있으면 자기는 이게 갖고 있는 한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뭐 60살이 되든 70살이 되든 네.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와닿아서 그런가 더 그런 거 아닌가. 우리 모두가 의사가 부족하고 의사를 증원해야 된다라는 의견에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2,000명을 증원하겠다. 네. 뭐 의사협회에서 600명 얘기했지만 그런 거 없다. 2,000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입시 시장에도 네. 의료 현장에도 엄청나게 혼란을 그렇죠.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의대 정원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별로 서울에서는 826명을 뽑는 거예요? 네. 오른쪽을 보시면 네. 의대 정원이 그러네요. 지금까지 오히려 줄어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렇네. 왜냐하면 1998년까지는 3,500명 정도였다가 네. 지금은 3,000명 수준이잖아요. 왜 그랬냐면 네. 저때 1998년이 의학 분업이 있었을 때예요. 그때도 의사들이 파업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정부와 타협책을 내면서 의학 분업을 의사들이 우리가 받을 테니 의대 정원을 줄여라 대신. 그래요? 그렇게 돼서 이제 정원이 줄었구나. 줄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그 의사들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 특히나 지방에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현실을 고려해서 좀 전반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사실 저기서 보면 두 배 가까이 2,000명이니까 65%를 늘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러면 사실 늘리는 건 늘리는 건데 이러면 너무 이 현장에 혼란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 안에 네. 뭐 시체 해부라던가 이런 거 할 수 있는 시설 자체도 열악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 세은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실입니다. 2,000명을 늘리게 됨으로 인해서 해부학 실습 완전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렇게 부실한 교육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우리는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퀄리티가 되게 높잖아요. 외과 의사님, 네. 소아과 의사님, 맞아요. 전문의의 신뢰가 높은데 이런 의료 환경, 이런 교육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조금 믿을 수 없는 그런 의사들의 신뢰가 믿을 수가 있나? 해부학 실습이 불가능하면 막 뒤꿈치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된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직접 해부도 안 해본 분들을 우리가 과연 내 목숨을 맡길 수가 있나? 그렇죠. 의사들의 자체 신뢰가 또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의료 시장에서 보면은 수술실에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CCTV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직접 환자들 이제 그 보호자들이 보겠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 교육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으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불만, 보호자들의 요구, 네. CCTV를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요구가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자, 의대 증원이 불러온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의대 증원이 늘면은 서울대 중위권 학생들이 기존 의대는 못 갔는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게 된다는 거죠. 연대, 뭐 그렇죠. 고대 이런데. 그래서 이제 반수를 나도 하겠다. 똑같은 것 같아요. 로우스쿨이 생겼을 네. 때. 그 과거에는 사법연수원을 하기 위해서 법대를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대 법대를 그랬죠. 최고로 쳐주고 그다음에 연고대가 쭉 내려와서 서열로 해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는 인원이 있었는데 실제 로우스쿨이 되면서 변호사 시험의 자격증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어느 로우스쿨을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변호사 시험만 쳐서 자격증만 따면은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거나 본인이 뭐 판검사에 대한 부분은 성적에 대해서 지원서 잘라지니까 근데 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은 의대 정원이 일단 급격하게 는다고 하니까 일단 의사들의 소득이나 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건 그대로 아직은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로 전부 다 몰리고 반면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공계나 뭐 이런 쪽이 이제 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매년 제가. 2천 명씩 과연 가능할까? 계속 이게 지속된다면 한 예를 들면 5년 뒤, 10년 뒤에도 이럴까라는 생각은 제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10년 뒤에는 의사들 수입이 분명히 줄 거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울대 뭐 중반 뭐 이렇게 인문계나 과학 다니는 분들이 반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또 이 학원 환경이 또 혼란스러운 상황인 그렇죠. 것이고 네. 지금 또 일단 고3 수험생들이 혼란스럽고 가장 혼란스럽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3.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회 혼란을 만드는 게 과연 옳은가
그러니까 길게 계획하면 될 거를 정기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런 혼란도 막으면서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을 건데 네. 그거를 한 방에 이렇게 팍 늘리겠다고 하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엄청난 혼란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만 딱 이렇게 하게 되고 이 정부가 정책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또 갑자기 멈춰버리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선에 있는 학부모 교육 현장에서는 야 올해 아니면 안 그치, 된대. 그렇지. 라니까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면 네. 초등학생까지 들썩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분은 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10년 뒤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모르는데. 저는 이게 글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원해서일까? 부모님도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저출산, 저출산 하는 거는 대학도 점점점 소멸을 겪고 있어요. 네. 서울에는 고등학교도 없어질 판이에요. 그러면 어떤 대학이 살아남을 것이냐? 되게 좋은 퀄리티야, 좋은 교수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가고 싶은 과가 많고 결국엔 괜찮은 대학들만 많고 많이 사라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시대도 저는 10년 이내에 도래한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오죠. 충분히 지금 오죠. 현재 AI가 발달을 하고 모든 수술도 로봇으로 해서 자동화로 네. 지금 바뀌고 있다고 하면은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가장 소멸하기 쉬운 가장 빠른 직종이 변호사랑 의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괜찮으십니까? 아, 이제 판사부터 대체될 거고. 저희도 사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편하기는 해요. AI를 써보니까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는 그쵸. 게 옛날에는 이제 로펌에 가면은 파트너 변호사가 있고 이제 소속 변호사가 있어요. 그 파트너 변호사는 일을 따오는 좀 경력이 높은 변호사하고 그 밑에서 이제 실무를 쓰고 막 서면을 작성하고 연구를 하고 하는 리서치하는 변호사 이제 소속 변호사 새끼 변호사. 그런데 이제 파트너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챗GPT한테 서면을 쓰라고 시켜 보면은 곧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밑에 돈 주고 새끼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대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정치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그 AI 관련해서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네? 챗GPT를 통해서 의료 데이터든 입력을 시켜놓고 이 병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면은 똑똑하게 이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치료 방법까지 다 뽑아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향후 미래에 있는 직업 중에 의사라는 직업이 대체되는 직업인데 아이들 초등학생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면 10년, 20년 뒤잖아요. 네. 그럼 얘들은 없는 직업을 위해서 이렇게 학원가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 초등 뭐 대비반, 의대반도 막 지금 활성화돼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입시를 목표로 한다 보니까 지방 유학은 뭡니까? 지방 유학까지 해서 지방에 가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 대학 의대가 들어가기가 훨씬 더 쉽고 쉬우니까. 의대도 이제 자격증 이니까 똑같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위한 어떤 특별 전형 같은 게 그렇죠. 있는 거죠, 저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노리고 저기 그렇죠.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방에 이제 병원이 부족하니까 지방 의대의 정원이 늘어나면 이 지역 사람 우선 수환발 이런 걸 이제 노리고 가는 경우가 그래서 있는 거죠. 학부모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는 게 네. 과연 미래에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일까? 그러니까. 라는 부분인 거죠. 고등학생이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당장 뭐 3년, 당장 5년 후니까. 근데 초등학생들한테까지 그러니까요. 이 의사 이런 뭐 돈 많이 버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주입한다는 게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20, 30년 전에는 변호사가 의사보다 훨씬 더 잘 벌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나가시는 의사분들은 사실 이렇게 잘 나갈 줄 모르고 의대를 간 거죠. 그렇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미리 지금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금 자기 아이들한테 준비를 시켜봤자 아이들이 컸을 때는 또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분은 아이들의 직업 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부모의 입장으로서? 저는 아이가 건전하게 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것. 본인 아 잘하는 네, 거 본인이 잘했으면 하고 싶어 하는 거 네, 사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뭐든 네 어떤 직업이든 상관없이 제가 건전하다 얘기하는 게 이제 뭐 나쁜 거랑 좀 웃기지만 아,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네, 상관없이 예, 예, 예. 그렇죠 예. 저도 약간 비슷한데 저도 그 일단은 뭐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예, 뭘 하든 일단 건강하고 본인이 행복한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클 때 제 할머니 밑에서 컸다 그랬잖아요. 네. 할머니가 맨날 그랬거든요. 다 필요 없고 건강하게만 자라라. 맞아. 네. 이 말을 들으면서 사실 저는 그렇게 터치 없이 자랐는데 그 뭐 나름 괜찮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랑 티타임을 좀 많이 가지는 편인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한참 많이 가지는 편인데 네. 며칠 전에도 만났는데 내용 결론은 그거예요. 친구들 중에는 고등학교를 굳이 안 보내도 된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옆에서 뭐랬냐면 안 보낸다는 친구한테 의무교육이야. 그래도 가야 돼. 라고 했더니 이왕 의무교육인 거 뭐 대안학교도 있으니까 아이가 맞지 않으면은 대안학교든 본인이 배우고 싶은 거를 보내는 학교로 보낼 거야. 그리고 대학교는 굳이 가지 않아도 돼. 우와. 근데 제 주변에 일부 학부모들은 또 인서울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도 있지만 네. 최근에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들의 동향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아이가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빡빡하게 해서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전문 직종 빼고는 몇 가지 직종 빼고는 다 가면은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냥 평범하게 아줌마 그렇죠. 제일 빠른 거는 아줌마.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부시시하게 나와서 티타임을 가지고 하는 게 있다면은 전문 직종 외에는 뭐 아이들 공부하는 거, 학원 가는 거 이런 거를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맞다. 맞아요. 그래서 내 아이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아니 우리는 다 정답을 좋겠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교육 시장은 의대, 서울대, 인서울로 이렇게 다 몰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검사 동기들을 보면은 진짜 검사가 맞아서 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해갖고 이제 된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검사가 천직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재밌게 열심히 하니까 성과도 많이 나고 막 이렇게 치고 나가죠. 근데 주변을 보면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기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머리는 좋아서 어떻게 커버는 되는데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성과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나와. 네, 그러면은 자기가 검사지만 사실 자기는 불행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는 다 정답을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초등 의대반, 초등학교 아이들을 의대를 보내겠다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고2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 진짜 선을 많이 넘었잖아요. 초5가 고2라니요. 아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래서 의사 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돈 많이 버는 거? 그러고선 이게 너무 불행하잖아. 초등학교 2학년이 고2 문제를 푼다는 게. 그러면 중1, 2, 3, 고1까지 다 습득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렇죠. 언제 놀아 얘네들은? 저는 적성검사 이런 거를 좀 많이 받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부모가 적극적으로 찾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전부 다 국영수, 의대반 이런 거부터 그쵸. 막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 우리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뭐에 적성이 있고 맞아요. 이런 걸 찾는 게 우선 이게... 맞아요. 어린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약간 필요한 것 같은 게 돌잔치 잡을 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맞아. 돌잔치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라 했던 게 부모가 원하는 거 계속 맞아요. 더 가까이 갖다 주잖아. 옆으로 갖다 주고 밀어주고 맞아요. 제가 돈을 잡으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잡더라.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꿈을 하면은 대통령도 있고 다양한 꿈에 대한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들어가서 학교에서 진로 진학을 할 때 너 꿈이 뭐야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그치. 엄청 많아요. 그렇구나. 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정해서 한 거를 내 거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실제 진중하게 고등학교에 향후 이제 내가 대학교를 어디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는 네. 이제 이게 심각한 내용인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면 알겠지만 인생은 마라톤 같은 게 좋은 대학을 가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나이대가 20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장 무서운 운이 뭐죠? 초년 운에 다 몰빵되는 맞아, 거. 맞아.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운이 펴지는 게 진짜 편안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인생은 결국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좀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감수할 수 있고 하면서 내 인생이 점점 촘촘하게 질적으로 높아지는 데 뭔가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도 않은 직업을 선택했어. 남들이 봤을 때 엄청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20대에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인생을 계속 밟아나갈 자양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아요.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그래서 맞아요. 고등학교 때 진로 진학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적성 검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성 검사를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또 동떨어지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요즘 MBTI나 이렇게 성격 유형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유형에 맞춰서 아이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가스라이팅은 아니지만 이 유형은 이러한 성격을 대다수 가졌어. 그러면 이러한 유형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직종이 잘 어울려, 잘해 라고 어떻게 규정을 또 기준안을 만들어 놓는 거죠. 표준안을. 그러면서 아이들이 뭔가를 더 나아가서 다른 상상을 하고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테두리를 하나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저희 동생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잠만 잤거든요. 잠순이었어요. 공부를 아예 안 해. 그런데 20대 후반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은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친구가 이 과목에 딱 꽂히니까 밤을 새서 공부를 해서 1년 만에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그리고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박사학위를 따고 이제 뭐 중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 강의를 나가고 이러면서 막 중고등학교 때 잠만 자던 애가 지금 하루에 10시간씩 도서관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죠. 네,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 아, 스스로 정말. 실패도 경험을 해보고 맞아요. 좌절도 해보고 그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최근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대가 계속 발달을 하다 보니까 AI든 온라인이든 많은 또 시험이나 테스트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대다수의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그렇게 좌절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 그 경험치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면서 되려 떨어지게 된 게 끈기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왜냐하면 실패를 하거나 좌절을 해본 사람들은 그거가 얼마나 갈구를 내가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데 이미 틀 안에서 나는 이게 아니야라고 선을 그어놓고 시작을 해서 이걸 어떤 거를 하다 보니까 그 집중력에 대한 차이도 엄청나다. 포기가 거. 빨라지는 그런 거 안 좋은데. 실패가 진짜 네. 큰 기회인데요. 그럼요.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우리 이번 총선에서 잘 안 된 것도. 뭔가 좋은 기회이죠. 그런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다음에 23대 때는. 네. 네. 자, 그럼 법으로 이런 것들을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초등학생들부터 사교육 시장 보내서 의대로 보내는 게 개인의 자유의 영역인지 네.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인데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거 이거 아동 보호를 위해서 제한해야 하는 영역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니 근데 이거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이거 규제가 되지도 않고 뭐 규제가 안 되죠. 그 모든 걸 사법화하면 네. 저는 그거는 있었어요. 학원가에 네. 과거에 학원이 24시간 돌았잖아요. 네. 새벽 늦게까지 근데 이거를 학생 인권으로 해서 청소년 보호로 해서 10시에 다 문을 닫게 되어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랬더니 법적 지금 10시에 다 문 닫게 되어 있어요. 학원 수업을 딱 10시 하면은 학원 문 닫고 가야 돼요. 그럼 집에서 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집에서 그러겠죠. 하는 거는 본인 자유인 거죠. 독서실을 가더라고요. 아~ 독서실. 저는 이제 독서실 그런 근데 강제로 좀 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강제로 좀 아이들 재우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없어졌지만 우리 게임 셧다운제라고 있었어요. 네, 저는 맞아요. 셧다운제는 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없애야 된다고 했던 입장인데 셧다운제를 만든 취지가 학생들이 너무 과도하게 게임에 몰입하지 않고 이제 좀 잠도 자고 이렇게 건강권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 공부도 그 너무 밤늦게까지 오래 하고 그러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게임은 학생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공부는 잘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제로 시키는 거니까 이건 거의 강제 노역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어떤 식으로든 좀 막아야 돼. 예, 이거는 막아야 된다. 뭐 법으로 하는 게 뭐 문제가 있다면 좀 자율적으로라도 막기가 되게 어려운 게 선행학습은 학교에서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이거 배운 사람은 저거 배웠어요 하면 선생님이 그 부분을 지도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를 과연 학원을 규제를 해서 막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학원에서도 본인들이 이걸 하겠다라는 건 자율권이잖아요. 저는 저희 사촌이 그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한국의 교육을 받고 갔기 때문에 이제 딱
불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기숙사에서. 그럼 화장실에 와서 막 몰래 공부를 했던 거였는데 그걸 들킨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마이너스, 아주 큰 감점 사유가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육, 미국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주요 과목뿐만 아니라 예체능 그리고 체육에 대한 점수가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그만큼 엄청 잘해야 되고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한두 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봉사활동 점수 이런 다양한 것들의 활동이 기반이 되고 뭐 자소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 이제 대학에 입학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입시 교육 제도 자체가 이 국영수라는 과목에 딱 갖춰져 있고 내가 체육을 잘하든 뭐 말을 잘하든 어떤 그렇죠. 상상력이 있든 이런 것들은 어떤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점수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의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진짜 있지 않나. 예술이나 체육 영역이나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좀 창의력을 그렇죠. 좀 돋궈줄 수 있는 그런 과목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오윤의 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특정 분야 한 과목만 잘해도 진출을 해서 아이들이 대학이나 어떻게 갈 수 있는 특별 전형들이 있었는데 맞아요. 저 때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의 기본 5대 과목은 기본적으로 하고 이제 이 아이가 잘하는 과목을 그러니까.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학업 이수 때문에 그렇겠죠? 아유, 네. 이게 과연 어렵다. 특출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기준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는 계속 남는 그러니까 암기 잘하는 아이들이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딱 특출난 게 뭔가 잘하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고 대부분은 다 평범하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평범함 속에서 조금 우리 아이가 편안하게 좋은 직업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 인식이 크다 보니까 그래도 네. 서울대 갔으면 좋겠고 그래도 의대 갔으면 좋겠고 뭐 그래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막 손흥민처럼 김연아처럼 분야 탁탁탁 잘하면 좋겠지만 그런 네. 부분은 사실 하늘이 내려준 사람들이라 보니까 그쵸. 그나마 평범하게 조금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사실 기저가 되지 않았나.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사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를 내가 내 키우겠다는데 돈 내 돈 주고 내가 들여서 키우겠다는데 니네들이 왜 간섭이야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이잖아요. 아이 부모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닌데 이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지난번에 청소년 우울증에 대해서도 네. 얘기했는데 맞아요. 보니까 아동 실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래를 준비하는 게 사실 본인 인생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과연 그 과정이 즐기고 있는가 봤더니 스트레스 요인의 64.3%가 시험, 숙제. 근데 최근에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는 많이 없어요. 학원에서 네. 내주는 숙제죠. 희망과 현실의 차이가 18년도에는 확실히 줄어들었네. 실제로 놀았음이라는 아이들은 줄어들었네요. 2023년도에는 놀기를 희망하지만 실제로 놀았다는 애들은 반도 훨씬 안 되네. 근데 애들은 놀고 싶어 하잖아요, 저렇게. 그렇죠. 애들은 놀고 싶어 하죠.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놀이터를 가면은 이제 넷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놀이터에 없는 거예요. 없죠. 없어요. 학원 가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하소연을 한 게 저희는 저녁에 애들이 6시 딱 되면 다 집에 들어와 있거든요. 밥을 다 같이 먹으니까 네. 다 들어와 있는데 이 중학생의 불만이 뭐냐면 셋째의 불만이 뭐냐면 친구들은 내가 집에서 밥 먹고 쉬고 있는 동안에 얘들은 학원이 마치면 8시, 9시 돼서 나와서 그 또 다니는 애들끼리 또 삼삼오오 모여서 놀 거잖아요. 한 시간 정도는 밖에서. 근데 자기는 거기에 끼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불만인 거죠. 놀 친구가 없고 8시에 살짝 하면... 가면 안 돼요? 근데 보통 통상 중학생 중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 9시에서 10시에 맞춰요. 네. 네, 10시에 맞춰서 그 같이 학원 다니는 애들 우리는 나와가지고 군것질을 하거나 이렇게 또 학원 내에서 같이 놀면서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학원에 친구를 사귀고 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니 아니, 그러려고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그치. 우리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 몇 명이나 연락합니까? 내 인생에 뭐 중요한 친구 있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등학교 친구가 없어요. 검정고시라서. 아 진짜요? 반갑습니다. 저도 다녔지만 돼요. 저는 없거든요. 다 외국 사람이다. 그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이 과정에 스트레스가 극심하고 막 자살까지 생각해본 경우가 있다라는 비유도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 예로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모 학원에서는 대기자가 엄청 많아요. 왜? 그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이 엄청 잘 나오거든요. 아유.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 학원에서는 그게 메리트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줄을 서 있는데 거기 안에서 반에서 분위기를 흐리거나 과제를 안 해오면 삼진아웃이 있어요. 그럼 학원에서 잘라요.
어머나. 그러면 나머지 다른 애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학원에 다니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내 아이를 계속 보내고 싶은데 삼진아웃 당하고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 아이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집에 오면은 너 숙제 했니? 너 학원에서 이런 전화가 왔는데 학교에서는 전화가 안 와요. 거의 다 학원에서 전화가 오죠. 사실 우리 아이도 지금 막 일기 쓰는 거 가지고 지금 막 말이 많아요. 너 일기 썼어? 아, 저는 네 제가 소리를 쳐봤기 때문에. 네, 저도 마찬 그림 다 일기. 그래요? 어, 맞아요. 네. 그림 일기. 이게 우리도 참 이래 젊은 엄마 아빠지만 현실과 괴리가 너무 커. 우리의 이상과 현실과 괴리가 또 막상 닥치면 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이 교육 문제는 정말 백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100년 동안도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네.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 편안하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지만 또 어른이 되고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 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네요. 가정에서 네. 부모님이 진짜 중심을 잘 잡고 특히 부부가 한 명만 또 너무 교육 방향이 틀리면 부부 싸움이 되고 또 아이도 맞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부부가 잘 신중하게 대화를 하고 아이의 특성이나 이런 거를 잘 파악해가지고 중심을 진짜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뭐 의치 한약수 이야기하다가 이제 네. 결국은 이제 입시 제도와 이제 가정에서의 교육, 아이들에 대한 스트레스, 성적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뭐 저희도 많은 고민이 되고 교육과 정책, 그다음에 가정에서 행복 이런 사이에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여름 휴가 겸 한 주 쉬어갑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여름방학 기나긴 조금 길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 잘 버텨내시기를 함께 응원하고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해주시면 많이 눌러주시면 또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정치권력, 자본권력 등 그들의 이권과 카르텔을 감시하기 위해 반드시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는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여러 내부 상황으로 매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ARS 전화 1877-0809를 누르신 후 안내 멘트에 따라 정기 후원에 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는 우리은행 1005-704-38741, 국민은행 78720-04-247879의 후원 계좌를 통해 일시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내에 따라 해피 나눔의 필수 항목이라고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등에 기입하여 원하는 금액을 입력한 후 서명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온해 모든 영상의 더보기를 클릭한 후 기재되어 있는 ARS 후원 안내 1877-0809 및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열린공감TV와 탐사전을 오니 오로지 진실 그 하나를 위해 항해에 갈 수 있도록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승선하여 길잡이와 등대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